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치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요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이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 중개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력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대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농업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 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 관리 및 숙식 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연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어 경기도에서는 올해 한 곳에서 3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농가 인구는 28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규모지만 농가에 필요한 계절 근로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유는 예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공공연 계절 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0원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경기도 농업 외국인 근로자 입법 및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없이 말로만 노력하는 경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공연 계절 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 관리 그리고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의 생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해외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직접 맺어야 하지만 시군이 협약 체결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 차원에서 해외 방역 지자체와 업무 협약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내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지원에 위한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군내 5개소에 불과하므로 시군이 숙소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도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 유효 공간의 장기 임대를 위한 협의 및 농어촌 빈집 내의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입니다. 농업인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걱정할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명기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사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